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원구성을 하기 위해 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원구성을 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고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속한 국회 가동을 미룰 수 없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중한 시기에 부족한 저를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출발하는 원구성이 원만하게 야당도 함께 출발하지 못한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7대와 19대 국회에서 8년 동안 교육위만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마음이 가볍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다짐을 거듭하게 됩니다. 지난 국회에서 약 12조에 달하는 국민 재난 지원금을 관리하고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을 했던 곳이 바로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국민에게, 국민들께, 국민들께서 내신 세금을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국민들이 더 잘 설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야당 의원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광업계에도 매우 심각합니다. 문화예술인, 체육인들이 아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는 일해야 합니다. 문체위 위원님들과 함께 지원대책 마련,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국면에서 가장 힘든 분들, 저는 우리 농어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얼마가 됐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오염과 이상기후, 일자리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 등 미래세대와 국가 동력에 직결된 많은 사안들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두렵고 무거운 마음의 시작을 하는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우려가 기대와 또 희망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N번방 사건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유리천장으로 대변되는 여성의 대표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 우리의 현재이며 미래인 청소년과 급변하고 있는 가족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는 여성 개별 여성의 문제인 동시에 여성 집단 전체의 문제이며 그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예산과 재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마땅한 도리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3차 추경이 경제방역 현장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게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어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무처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